상추들 상하이 하셨습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그렇지. 잘했네. 다다음 달이면 이제 어벤져스 4편 엔드게임이 개봉을 하죠.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영화 나왔던 인피니티 워의 피규어들의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닥터 스트레인지도 보여드렸었고 이번에 보여드릴 피규어는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워 버전이고요. 또 이것만 가져왔으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에이지 오브 울트론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하면서 방패가 없는 캡틴, 헬멧을 안 쓴 캡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영화상에서 굉장히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기가 많았던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워 버전, 그리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맹활약을 했던 한국 천만 관객 영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진짜 열어보고 싶었어요. 11월을 유튜브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었고 최근에 여기 보이는 캡틴 아메리카 버전 두 개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리고 AOE 버전도 사실은 작년에 제가 구매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때 열어보려고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박스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A마크가 딱 있는 시그니처로 가지고 있고요. 붉으스름, 푸르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설명서 동봉되어 있고요. 오, 잘생겼어. 초미남, 초미남. 새 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보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스탠드도 오랜만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 스탠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건가? 중고 샀는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 11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이제 흰색, 빨간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진하게 하고 빨간 느낌이 조금 있죠. 이런 문양들. 어벤져스 1은 조금 더 굉장히 촌스러웠다면 조금은 좀 세련되진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올라가는 느낌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해주고요. 뭐 팔은 이 정도밖에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1호 캡틴과 마찬가지로 가동성을 많이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 정도는 그래도 많이 움직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발목이 삐삐 돌아갑니다. 이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허리 움직임, 뭐 거의 없습니다. 고개, 요 정도 움직임이 있고, 좌우는 뭐 완벽하게 360도까지 돌아갑니다. 제가 리뷰를 해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듣기로는 스텔스 수트는 차렷 자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디를 피치앤바디로 좀 교체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얘네들은 수트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멋있게 나온 편이긴 하지만, 가동성이 사실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나름의 호불호가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스티브 로저스의 얼굴은 완벽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호 버전에 똑같이 얼굴이 하나 들어있고 이런 이제 벗은 헬멧도 들어있죠. 이거를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 따로따로 이렇게 루즈가 보였다가 합칩니다. 쓸게요. 샥 써서 이렇게 되는 거. 아, 얼굴 한번 바꿔 껴볼까요? 얼굴 바꿔 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살살살 돌려서 빼주고 과감하게 딱 넣어주면 캡틴 아메리카. 잘생겼습니다. 젊습니다. 손 루즈는 총 8개가 들어있습니다. 잡았다 할 수 있는 이런 손 파츠 하나, 방패를 잡을 수도 있는 손 루즈 한 쌍, 펼친 손 한 개,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구부린 손, 주먹진 손 한 쌍까지 해서 네 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방패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외에 추가 루즈 구성은 없습니다. 11호 방패는 착용을 하고 이렇게 잡아주고 해야 되는 방패, 등에 이렇게 걸어주고 해야 되는 방패라면 얘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탁! 와, 엄청 편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되겠습니다. 여기도 탁! 이렇게 돼서 붙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보면 이 방패가 굉장히 자유자재잖아요. 발로 탕! 해서 탕! 해서 장면 보시죠. 아,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 확 하면 방패가 진짜 갔다가 막 돌아오고 자력을 이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특수 장치일까요? 아무튼 갔다가 와서 탁 붙는 그런 느낌의 방패를 피규어로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이야, 스티브 오저스. 스티브 오저스입니다. 오저스 아주. 이 자석이 팔에는 조금은 위태로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인데 뒤에는 그냥 탁 붙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어서 아무리 움직여도 떨어져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구성. 25만 5천 원에 모십니다. 가격대는 핫토이 피규어들 주로 20만 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네. 20만 원 후반대에 구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워 버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캡틴 아메리카 일반판입니다. 이게 이제 무비 프로모 에디션이 있어요. 익스 버전이지요. 무비 프로모 에디션이라고 써있고 여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달리는 박스 아트 자체도 좀 다릅니다. 차이가 뭐가 있는지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수염을 기른 캡틴 아메리카 가장 큰 특징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라고 써 있고 위에도 써 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써 있습니다. 역시 띠링.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일반판과 무비 프로모디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안에 있는 바디는 똑같아요. 콜버스 글레이브의 창, 그 황금색 창이 하나 더 들었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더 시체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20만원 중후반대였다면 프로모디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와, 저도 지금 처음 만져보는데 이렇게 깡패네 이 친구. 루즈 구성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이거 보니까 좀 휑한 느낌이 좀 있네요. 역시 같은 육각 스탠드를 쓰고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 등장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트가 그 11호 수트를 그대로 입고 있는데 별을 뗐고 뭐 어벤져스 마크를 뗐고 요런 데 보시면은 조금 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웨더링이 좀 있고 탈을 좀 걷었고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냐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런 때 묻은 웨더링이 있는 수트도 굉장히 멋있네요. 부츠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바지가 좀 커졌습니다. 살이 좀 빠지셨나? 이런 느낌. 요런 헤어도 사실은 이제 아무리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구성. 자, 요 헤어도 보시면 요런 느낌에 너무 황금색이었다면 조금 어두운 색으로 좀 변했고 얼굴이 수염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굉장히 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캡틴 아메리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피니티 워 버전의 관절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양쪽 다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무릎 많이 구부려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발목도 뭐 가동성은 나쁘지 않고요. 팔꿈치 좀 많이 구부려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깨가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하진 않고 확실히 좀 바디가 좀 묵직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허리 많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고개도 생각보다 많이 구부려지지 않고 좌우도 끝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루즈는요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 이렇게 있고요. 펼친 손 한 개, 검지손을 바짝 치켜든 손 한 개, 살짝 구부린 손 한 쌍,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해가지고 손은 총 4쌍이 들어있고요. 어떤 루즈가 들어있냐? 바로 프록시마 나이트 창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나 꺼냈는데 깜짝 놀랐어. 끝에서 여기 끝까지 뚫려있어. 뚫려있는 건 처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길다라는 얘기. 아유 몰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박스 안에 있는 트레이가 30cm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 정도 지금 길이가 위아래로 뚫릴 정도로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창이 길다라는 얘기죠. 창 디테일도 아래쪽에 이런 느낌. 아 멋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피니티 워 영화 중에 또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았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 막간 극장. 둘이 막 이렇게 콩닥콩닥 하다가 콜버스 글레이브랑 프록시마 나이트한테 당하죠, 비전이. 그러면서 좀 능력을 잃고 스칼렛 위치가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역까지 쫓겨가다시피 해서 거의 당하기 일부 직전에 갑자기 열차가 막 지나갑니다. 거기에 뭔가 그림자가 살짝 보여. 그래서 프록시마 나이트가 이거를 촥 던졌는데 탁! 이 창을 잡고 등장을 하죠. 와, 멋있어! 이거 표현 한번 해보자. 딴딴, 데레덴, 딴딴, 데레덴. 야, 뭐야, 이 용감한 새끼들 하면서 이걸 다시 확 던지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블랙 위도우가 나타나가지고 이 창 딱 가지고 가서 콜버스 글레이브랑 이제 프록시마 나이트를 막 이렇게 처치하죠. 갑자기 팔콘이 권총 막 쏘면서 촤악
날아가면서 여기 있는 오우 뭐가 자꾸 떨어져. 필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이제 레드윙이 막 한 마리도 아니야 세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기차역에서 스칼렛 위치와 비전을 구해주잖아요. 이 3인방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쓰였던 이 프록시마 라이트 창이고요. 무비 프로모 에디션에 들었던 콜버스 글레이브 창도 같이 가지고 싸우잖아요. 황금색 창 고창이 하나 빠졌다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하나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비 프로모 에디션이라면은 창을 하나 더 넣어주기보다는 다른 인상의 얼굴을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고생했어. 가봐 이제. 아 비전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인피니티 워에서 되게 당하는 캐릭터잖아요. 이거 외에 캡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무기 와칸다 실드라고 불리우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뒤쪽도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작게 있다가 와칸다 실드 이렇게 탁 하면은 촥 커지잖아요. 그것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넓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가 나죠. 아 멋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그란 방패들만 사실은 봤다가 이 와칸다 실드를 보면서 과연 얘가 어떤 특수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는데 Get this man a shield. 그냥 찌르고 때리고 맞고 하더라도 기능은 없었던 루즈가 되겠습니다. 한번 열어서 껴봐야지요. 진짜 빈만 아니라 포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멋있잖아요. 와 포스 간지 대박입니다. 와칸다 실드를 줬던 블랙팬서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와칸다 전투에서 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잖아요. 그 장면 보시죠. 아 그때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토르 싸우다가 보고 캡틴 아메리카가 나처럼 머리 짧게 잘랐네. 그러니까 토르가 너도 나 따라서 뭐 수염 길렀네. 뭐 이런 대사들을. Your haircut? Notice you've copied my beard. 와칸다에 같이 나왔던 친구들과는 다 잘 어울리는 그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단독 최초 유일 시제품 하나를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야하. 진짜 로봇 같다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은 그 캡틴 사복 버전 외에는 스텔스 수트 하나 빼고는 지금 캡틴 아메리카 거의 전종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 나왔던 스팽글, 그리고 퍼스트 어벤져, 어벤져스 1, 어벤져스 2, 시빌 워, 인피니티 워까지 캡틴 아메리카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시대의 변천사도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마블의 10년을 함께한 것 같고 뭔가 뿌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